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보통 심병마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이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는 일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집안 어르신이 아프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 자체가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이거 다양해요. 이 무병아리라는 것은, 심병아리라는 것은 그래야지 제자가 깨달잖아요. 점을 보고 내가 심병을 이게 무병아리를 하고 있는지 인지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 힘든 사람 있고, 어떤 사람 몸으로, 어떤 사람은 주위에 내 가족들이 아프다든지 돌아가신다든지 그런 경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몸이 한 3년 되게 아팠고, 그다음에 금전도 많이 깨졌고 하는 일이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몸이 많이 아팠어요. 걷지도 먹지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글씨를 읽을 수 없다든지, 그럼 이제 업무를 못 하잖아요. 일상생활을 남한테 이렇게 대면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상 자체가 안 됐고, 한 1년 이상 잠도 한숨도 못 잤어요.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이제 하물며 내가 죽을 병인 줄 알고 병원에서 거의 1년은 거의 살았고, 한 3년 내림받기 한 3년 전부터 검사에 검사 또 검사 또 검사,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씻는 거조차 먹는 거조차 이제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이제 그럴 때 저는 내림을 받았어요. 사람마다 그 증상이 다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몸이 안 아팠어, 그런데 난 내림을 받았어, 막 이런 거는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신의 길을 가셔야 될 분들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기까지 매우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몸이 안 아프다 그래서 심병아리를 하지 않는 거는 또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네. 그러면 심병을 앓는 거랑 일반적인 증상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점을 보면서 알죠. 점을 보면서 알죠. 왜냐하면 이제 제자가 되실 분들은 이렇게 조상님이 아니라 이런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오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통화를 하실 때 이미 신령님이 앞에 성수님이 서 계세요. 그래서 뭐 당신 여성수가 되시면 여성수 성씨를 알려주신다든지, 확실히 나는 무슨 성씨를 갖고 있고 몇 대에서 오셨다라는 거를 일러주시거나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점을 봤을 때 제자 되실 분들은 이렇게 신의 길을 걸어야 되고, 나하고 눈 맞춤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전에 꿈을 꾼다든지, 이렇게 꿈으로 선몽을 이렇게 먼저 주시고 그 아이의 본향산천을 일러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집안 사연을 먼저 얘기를 해주신다든지, 할머니 성씨를 먼저 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